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스 킹의 유대교, 오늘은 17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3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몇 번째 2, 3장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매번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빨간 색깔로 표시된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입니다. 8. 시대를 경고하고 해석한 묵시가들입니다. 신정 패러다임의 변두리에서 하시딤 집단은 사건들의 압력 아래서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기의 종말론적 희망을 다시 받아들인 묵시란 말은 덮개를 벗김, 계시란 뜻과 같은 뜻입니다. 묵시 문학이 싹 떠올랐다. 이제는 특히 예언과 유언, 꿈과 환상의 형태로 풍부한 비유 언어와 숫자 사변을 통해 묵시 문학이 하나님의 신비와 특히 미래를 계시 드러낼 수, 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계시되었는가? 묵시가들이 시대를 경고하고 해석하는 자들로서 환상을 보는 자들과 선견자들과 꿈을 꾸는 자들로서 예언자와 현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미 마카비 시대의 위기 속에서였다. 그리고 묵시적 선포가 예언자의 문헌에서 더 많은 예비 단계를 거친 뒤에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다니엘서였다. 이것은 예언자 다니엘의 책인가? 오늘날 입증되었듯이 다니엘서는 언어와 신학, 후기의 천사 신학과 불일치하는 구성 때문에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궁전에서 살던 선견자가 쓴 책이라고 볼수 없다. 저자는 오히려 2세기에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헬라화를 추구하던 잔인한 안티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다니엘의 가면 뒤에 숨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배후에서 이 책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경전에서도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된다. 다니엘서는 정치적 억압과 유대교와 헬레니즘 간의 문화 투쟁에 대해 하나의 다른 반응, 곧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형태의 반응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책은 특히 역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요구했다. 셀류쿠스 왕조는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동방을 향해 확장하려는 욕망을 드러냈고, 그와 동시에 헬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했다. 비록 종종 은폐된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수많은 자본가와 성직자와 귀족이 유대교에서 이탈했다. 따라서 유대교의 경건한 집단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달라진 역사 신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종종 우주적인 종말의 파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결합된 완전히 달라진 이 역사 신학은 후기의 영향사를 고려할 때두 가지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다. 이 점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를 앞두고 공의로운 보응에 관한 오래된 문제가 과거 시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프톨레미 시대와는 달리, 그리고 우울하지만 현실을 긍정하던 전도서의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전도서는 단지 지혜의 문학적인 보응신앙만이 아니라
피안에 대한 즐거운 희망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배교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터무니없는 강요를 받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죽어간 사실을 목도하면서 지나칠 수 없는 새로운 질문이 터져 나왔다. 만약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순교자들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 그들은 저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그늘 속에 존재할 따름이다. 특히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묵시문학의 저자 다니엘의 대답은 이러하다. 이 시대 다음에는 종말의 시대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신앙의 증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본문은 히브리서 성서 전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본문이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 밖에도 곧 그리스 70인역과 특히 마카비 후서에도 매우 늦게 나타난 이러한 부활 희망이 발견된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기원전 150년에 유대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두 번째 발전도 역시 중요하다. 총체적인 절망 속으로 빠져든 이 역사 때문에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메시아 기대, 곧 다윗의 아들의 도래에 대한 기대는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물론 이것은 역사 자체에 생겨난 결과였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묵시적 집단들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게 되었다. 오직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만이 구원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숨어있던 자로서 선제하는 다른 구원자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많은 묵시적 문서에서 다윗의 혈통에 속한 메시아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윗 혈통에서 태어난 이 땅의 메시아 대신에 이미 존재해 있던 초월적인 심판자와 구원자인 인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인자와 전통적인 메시아 인물의 융합은 후기에야 비로소 일어났다. 묵시문학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은 이 시대에 유대교와 기독교에게 숙명적인 존재가 된한 유대인, 곧 인자라고 불린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 강대국들은 그의 탄생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연대기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생존 시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작지만 매우 빨리 성장한 한 유대인 집단은 그가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뒤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굳건히 확신했다. 9. 예루살렘의 멸망과 신정체제의 종말. 기원전 30년 무렵에 나사렛 예수를 처형한 사건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유대계의 정치적인 위기는 그 다음 10년 동안 극도로 커졌다. 특히 해방을 위해 투쟁한 갈릴리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도시 게릴라, 곧 젤롯당 사람들과 시카리들, 단금을 찬 남자들은 오랫동안 로마 점령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로마 점령군은 착취적이고 무감각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한 총독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고, 총독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종교를 침해하곤 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대한 대대적인 봉기는 예수 사후 40년 무렵에, 곧 우리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비로소 일어났다. 조금 건너뜁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곳곳에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대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로마 정치에 대항한 민족적인 민중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전쟁은 동시에 로마의 우호적이고 부유한 귀족에 대항한
사회적 계급투쟁이었고, 바로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종교적 투쟁이기도 했다. 기원후 66년,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의 도발에 따라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대제사장의 아들 엘르 아살이 성전과 안디옥산을 정복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뜻에 따라 살해되었다. 그의 궁전은 하스몬 왕조의 궁전처럼 불타 무너졌다. 67년,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총사령관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조금씩 땅을 되찾았다. 예루살렘에서 시민전쟁과 유사한 충돌이 일어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 요르단 펠라로 피난했다. 68년, 네로가 죽었고, 베스파니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듬해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동방의 군단에 의해 황제로 선포되었고,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지휘권을 넘긴 뒤에 로마로 급히 떠났다. 70년 새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한달 동안 격렬하게 저항했다. 8월에 성전이 불탔고 9월에는 마침내 요새와 도시가 정복되었다. 도시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곳곳마다 약탈과 파괴가 좌행되었다. 71년, 여기 도표에는 71년이 빠졌네요. 71년을 추가합니다. 티투스가 승리의 행진 속에 로마에 갔고, 7개의 팔을 가진 성전 촛대 메노라를 승리의 노행물로 가져갔다. 로마 광장에 이 촛대 모습을 묘사한 티투스의 승리 아치가 세워졌다. 74년, 제릿당 전사 960명이 여자 2명과 어린이 5명을 제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오랫동안 포위되고 전혀 음식이 공급되지 못했던 요새 마사하다가 마침내 정복되었다. 마사하다는 오랫동안 망각되었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발견되고 발굴되었다. 마사다에서 우리는 로마의 거대한 포위 성곽을 여전히 볼수 있다. 마사다는 오늘날 유대인 국가의 기념물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죽기까지 쌓았던 유대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그것은 유례가 없는 무의미한 재앙이었다. 모두 합하여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중에 대략 4분의 1이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에 따르면 대략 60만 명이 유대 로마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몇년후곧 132년부터 135년에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한 두 번째 봉기가 일어났다. 이것은 메시아적 성향을 띤 성산이 없었던 성리의 계산이 되지 않았던, 성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최후의 봉기였다. 그렇지만 이를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한다. 이 봉기는 시므온 벤 코세바가 주도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랍비 아키바에 의해 바로 코케바, 별의 아들이라고 불렸으며 메시아로 환영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코지바, 거짓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조롱을 받았다. 로마에 의해 완전히 계획적으로 다시 진압되었던 이 봉기는 요새 50개와 요새화된 마을 1,000개가량이 정복된 후에 재앙으로 끝났다. 바로 코크바는 전투 중에 죽었고, 랍비 아키바는 세바를 낭독하면서 순교했다. 이두 번째 전쟁에서 대략 8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코크바의 추종자 가운데서 살육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오래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더 고약한 점은 전쟁이 끝난 뒤에 헬라 문화를 철저히 모방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름도 새롭게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누스라고 붙여졌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주노, 미네르바의 성전이 세워졌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금지되었다. 이것은 획기적인 단절이었다. 예루살렘과 두 번째 성전의 상실만큼 유대교의 역사와 자기 이해에 그렇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없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시의 궁극적인 종말이 아니었는가? 바로 코크바 전쟁은 그 2000년이 지난 6.1 전쟁과 2000년이 지나 6.1 전쟁과 예루살렘의 탈환 후에 영웅적인 행위로 칭송을 받기 전까지는 지난 모든 시대에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리고 무의미한 지향으로 간주되었다. 이스라엘인이 바로 코크바 정훈이라고 불렀던 그 사건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유대민족과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는가? 로마 군대가 도시와 성전의 높이를 지면의 높이와 똑같게 만든 지온 19세기가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이려고 했다는 아브라함의 도시, 다윗과 솔로몬의 도시,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의 도시는 그동안 다시 기나긴 그리고 영역이 교차한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세계 종교의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오원에 따르면 평화의 도시였다는 예루살렘은 불화의 도시가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오늘은 이제 제 4장을 마치고 이제 3장이었나요? 3장을 마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4장의 패러다임으로 3장이 우리가 이제 포로기 이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이었죠. 다음에는 4장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무대 속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성서의 역사를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내용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입니다.